반갑습니다.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자, 1번 보시면 환원되는 물질을 고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산화수가 뭐 하는 거? 감소가 되는 걸 골라주시면 되죠. 답몇 번? 2번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반응물만 그리고 생성물만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원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성립을 시키셔야 되죠. 자, 그리고 나면 반응한 분자수는 생성된 분자수보다 많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1몰, 3몰이 반응할 때 2몰이 증가가 되는 거니까 뭐하다? 반응한 분자수가 생성된 분자수보다 많다로 가셔야 돼요. 기억만 1번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가에서 반응물은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 나에서 반응물은 모두 원소이다, 호돈소 물질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생성물은 모두 화합물이다라고 있습니다. 맞죠? 자, 물질의 분류에선 단독으로 늘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 없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탄소 동소체도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자, 이 가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자, 가에서 다중 분자는 한 가지다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인 거 맞죠?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은 세 가지라고 하셔야 돼요. 모두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만 분자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2g. 실험식이 다 C로 갔죠.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몰수는 모두 몇 몰? 1몰로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기억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로 가셔야 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3개, 4개로 다르죠. 그 다음, 가는 싸움의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나에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두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라고 하셔야 되죠. 훈트 규칙에 위배된다로 보셔야 돼요. 답몇 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시면, 가 분자의 모양이야. 항상 중심 원자를 찾아주시고요. C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장소가 네 군데니까 사면체 입체구조. 근데 분자의 구조도 어때? 다 HHH로 같죠. 다 똑같으면 백구조 뭐? 사면체, 정사면체. HHHF 다르면 약 109.5도로 사면체. 그때는 정사면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자. 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잖아. 여기까지 됐죠. 자, 중심을 찾으시고요. 반발하는 장소가 네 군데, 109.5도야. C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장소가 세 군데 주야. 그래서 약 120으로 나의 결합각이 크다로 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실수를 유발할 만한 문항조차 없었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하셨으면, 아, 문제를 내가 좀 차근차근히 잘 읽어야 되겠다라고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7번 보시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위치가 같은 원소로 양성자수 원자 번호는 6으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왼쪽 위첨자로 표현하는 얘가 누구야? 질, 양수죠. 양성자수, 중성자수, 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와 B는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획은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C보다는 D가 크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 D귿을 보시면, 자, 봐.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데, 존재 B를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평균값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비율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돼요.